있으면. 내 채널에 구독하라. 민혁꽃님. 네네. 1대1 혹시 하면은 좀 자신 있습니까? 저요? 그럼요? 여기 랭커들이랑 딜, 힐, 탱 대표 한 명씩 뽑아가지고 깔끔하게 5판 3선으로 진행하면 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그러면 할만할 것 같아요. 탱커 대표, 딜러 대표, 힐러 대표 한 명씩만 뽑을게요. 저 딜러 다딱이요. 탱 대표요. 저 딜러 다딱이요. 딜러 다딱이 누구였죠? 딜러 다딱이? 저드라이. 덤벼 덤벼. 자 잠깐만 딜러 다리사. 자 먼저 얘기하는 그러면 자 결의사님. 아니 조용히 좀 해보세요 인간들은. 말만 좀 나와도 진짜. 저번에 누가 하셨죠 근데? 아 그럼 당신 안 돼요. 골드한테 졌기 때문에 다이아한테 덤빌 권한이 없어요. 자 탱커 대표 과로사님으로 가고 딜러는 누가 하실 겁니까? 뭐 세차님만 아니면 될 것 같아요. 이럴 때 세차님이랑 1대1 해야지. 어 아까 당한 것도 복수할 겸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세차님이 하시고 자 그럼 민혁군님이 한 분 골라주시겠어요? 그러면 아까 둠피한테 뽕준 안 하가 누구죠? 헤이드님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주씨님. 아, 둠피스트 박살내기 작전. 아 잠깐만 그러면 과로사 말고 스코크 해야 되는 거 아니요 스코크 과로사. 어 뭐라고요? 자 오늘 세찬님 구시즌 때 위도하셨는데? 더러운 건 다 하네요 진짜 저 사람은. 3, 3대 브리기트도 하셨는데? 오버워치 망치는데 1조 했다니까 저 사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맥크리로만 진행할 거예요. 알라신이여 나에게 힘을. 제가 시작하면 아직, 하시면 아직. 됩니다. 미 시작.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어? 자 아니 안 끝났어요. 자 5판 3선입니다. 자 다시 준비 아, 예. 시작. 와 나 이 사람 아니다 진짜. 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대. 오. 자 다시 한번. 아 자. 제가 먼저 3점이면 이기나요? 네네 5판 3선입니다 깔끔하게. 자 아 예 알겠습니다. 시작. 아니 나 진짜 홀리 쉣 이겨버렸어. 이제 탱커들의 에임 일단 잘 확인했고요. 자 1점도 못 따고 3대0. 자 다음 누구였죠? 세차님인가요? 들어오세요. 아 진짜 딱 빼세요. 아 오버워치 유저들을 위해서 좀 대표적으로 복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 정의는 살아있죠. 아니 좀 너무 플레이가 얍삽하시네요. 아! 아! 자 1대0 다시 준비 시작. 아 짜증나. 아 짜증나. 아 이거 앞으로 나가도 돼요? 아 진짜 너무 화나는데. 아! 오! 제가 지금 좀 보니까 세찬님 되게 치졸하게 하시네요. 아, 나 한 게 아니었어. 되게 약간 그 몬스터처럼 플레이하시는데 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준비 시작. 아 죄송해요. 잠깐만요. 자 2대1 자 매치 포인트 준비 시작. 뭔 말이야? 상대가 둠피스트니까 충분히 욕하실 수 있습니다. 아, 네네. 네. 이게 약간 이세돌과 알파고 보는 것 같은데, 네. 둠피스트가 이길지 인간이 이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인은 마지막. 진짜 승리하죠. 그죠. 정인은 승리해야죠. 자 매치 포인트 시작. 아 죄송해요. 한 번만. 어. 진짜 개 아까.
둠피스트 3주 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브일러인데 서브일러들이 생각보다 에임이 굉장히 좋아요. 아나가 제일 대역 재현이 대역 재현이죠. 그죠. 약간 공범이거든. 같이 복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준비. 알겠습니다. 준비 시작. 어, 여보세요? 아, 국대? 아, 국대 안 한다니까? 아, 개화나! 아, 진짜 너무 화나는데? 제가 제정신 아니네요. 준비, 시작! 아니, 딱 대라고! 깔끔하게 끝낼게요. 오호! 시작! 지지. 랭커들의 에임 순위 탱커 최하위, 힐러가 가장 높고요. 그리고 이제 딜러. 딜러 약간 메인 딜러가 아니라서 좀 아쉽긴 한데 어찌됐든. 야, 근데 에임 좋으시는데 되게. 자, 한번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저만 다굴당하는 것 같아. 약간 반백 쳐놓고 이제 그 뒤에서 맥클이 성향 키는 거 진짜 웃겼거든요. 저게 먼지거리인가 싶었는데. 저 눈물 진짜 찔끔 났습니다. 아, 근데 기본적으로 에임은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뭐, 네, 에임 연습 혹시 뭐 따로 하셨나요? 경쟁으로 점을 풀어서 에임 연습하는 법을 잘 몰라요. 원래 루시우를 하셨었잖아요. 네, 탱커들이 너무 답답한 나머지 라인을 하게 됐고 딜러들이 너무 답답한 나머지 딜러를 하기 시작했죠. 답답하면 본인이 직접 발로 뛰는 스타일이에요? 네, 네. 그 사람의 입장이 내가 돼보는 거죠. 클랜 홍보 좀 하고 싶은 거 있으십니까? 트네이셔스 클랜이라고 시즌 1 때부터 3년 동안 쭉 유지를 해왔고요. 다이아 2성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네요. 클랜도 선정됐었고 많이들 응원해주세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민혁꽃님.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랭커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뭐 어디까지 올라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다이아요. 근데 되게 갑자기 타이트해졌네요 사람이. 입을 맞췄어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다들. 구독과 좋아요는 시시미 채널 발전에 큰 기여를 하지.